인천전에서 프리킥골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굉장했는데 네. 골을 놓고 나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본인도 넣었는지도 몰랐을 정도의 강력한 슈팅이었습니다. 몰리나 중앙 쪽으로 대안입니다. 대안 주고 들어갑니다. 위쪽으로 흐른 볼 하대성 중원에서 호명진. 자, 아디가 들어갔는데요. 안쪽으로 투입합니다. 네, 왼쪽 박수 왼쪽 아디 크로스 반대편 골을 넣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몰리나. 자, 뒤꿈치로 화려하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몰리나 선수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정팀 골을 저렇게 놓죠. 네, 바깥 아웃사이드로 놓은 것 같은데 네. 넘어지면서 하지만 그 전에 아디 선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고명진의 침투 패스 또한 화려했습니다. 네, 고명진의 침투 패스 또 아디의 뒷공간 침투 움직임. 아. 네, 지금 최용수 감독 시작부터 아주 기뻐하는데요. 자, 전반 4분 만에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네, 오늘 사실 몰리나 선수 사실 몰리나 선수가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직 시차 적응도 되지 않고요. 네, 다시 보실까요? 자, 고명진이 공간으로 돌아가는 아디에게 연결을 했고요.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전상 골키퍼가 놓쳤습니다. 네, 아쉽네요. 약간 골키퍼에 약간의 실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디의 크로스 전상 손 맞고 아크로바틱하다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네네. 넘어지면서 마치 전갈에 독침이 나오듯이 그런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아마 지금 부산의 많은 수비수들이 빠진 자리를 네. 아마 잘 메꿔줘야 될 텐데 아마 시작부터 좀 집중력이 좀